번영교와 명천교 사이 3만 평 규모의 유휴 녹지가 국내 최대 억새 정원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과 삼산 여천 매립장 일대를 연결하는 지점으로 태화강 하구 전역이 정원으로 바뀌는 셈인데요. 삼산 여천 매립장 일대에 구상 중인 2028년 국제 정원 박람회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신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휘어지고 나부끼는 억새가 은빛 물결을 이루며 넘실댑니다. 수변 따라 드문드문 만났던 억새. 이젠 태화강 하구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됩니다. 시민들이 이 구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고 다양한 색채로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놓으면 운동하기도 좋고 정신건강도 좋고. 이 같은 억새 정원이 올해는 태화강 하부에 두 곳더 생길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태화강 둔치 5천 평 규모에 조성된 억새 정원을 시작으로 4년 뒤엔 3만 평, 3km 구간을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 정원으로 탈바꿈한다는 게 남구의 구상입니다. 지난해 이어서 올 태화강 둔치에 그라스와 철을 잘 씻겨서 2027년까지 우리 별빛 해움 정원을 비롯한 5개 자연주의를 테마로 해서 울산시와 남구는 이 정원이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하천구역 특성상 박람회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순천만 국가정원의 절반도 못 미친다는 점이 유치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삼산 여천 매립장 일대를 박람회 개최 장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도출했는데 지방정원이 박람회의 주 무대가 될 매립장과 태화강 국가정원 사이를 연결해줄 정원 관광벨트가 되며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서부터 태화강 하구인 매립장까지 국내 그 어느 곳도 넘보기 힘들 만큼 태화강의 정원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